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신학교 때도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 이또 구조에 대해서도 또 신학교 때 시험을 쳤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은 한 스물 한칸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한 장을 오롯이 다 이렇게 17장을 다 할애해서 이렇게 적은 내용은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합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배우시고 싶은 분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고 또 저와 함께 풀어가신다면 우리 이 가을에 더큰 유익과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요.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유언이자 마지막 이 다락방 설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서로에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스승도 없고, 스승도 떠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떨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대신 짐을 져줄게. 고통을 내가 다 완화시켜 줄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면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엄습할 것이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너희들을 매로 칠 것이고, 린치를 가할 것이고, 너희들은 감옥에 갇힐 것이고, 너희들의 재산은 다 빼앗길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감옥에 간다고요? 여러분, 쉽게 상상이 안 되죠?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맞고, 폭력을 당하고, 린치를 당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 쫓겨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결정 할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오게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 말이잖아요, 지금. 지금 다행히 은혜롭게 미국에 그런 시대가 안 왔는데요. 그런 시대는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데, 여러분, 내가 잘 살던 집이 빼앗기고, 내 땅이 빼앗기고, 자동차를 빼앗긴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손해받는 거 엄청 싫어해요. 교회 내에서 손해보는 거를 진짜 싫어해요. 그럼 주일날 우리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도 여러분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 따르는 이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지만 우리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누구를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그분이 성령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와서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것이 기쁨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게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인데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 누려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평강이 임한대요. 평강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수백 명이 내 곁에 있어가지고 평강스러운 그런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안정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너무 고요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그런 평강 정서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주는 평강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평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떠나고 너희들 다 집으로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민의 삶이 힘들죠. 팍팍하고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평강과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의 그 말씀 여러분 주님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평강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님이 대신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은 와요. 예수 따르기로 작정하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뺏기고요. 환난 당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기쁨과 평안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그 유언 같은 다락방 설교를 이제 마치고 17장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핍박으로 남겨질 제자들 여러분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포함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 전거된 그 복음을 통해서 돌아올 것을 아시고 주님이 벌써 20절에 내가 돌아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빌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지금까지 지금 보좌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가 워낙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가 아나 모르나 상관없이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 여러분, 제가 이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자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입니다.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요,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은 내가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나를 위하여 대신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신다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항상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함이라. 예, 그가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이 말씀 있습니까?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간구하고 중재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도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도 든든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든든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자꾸 지식적으로 아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도 주님을 따라 누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지난 4월 달에 우리 아들이 기특하게도 생일을 맞이해서, 아빠, 제가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생일날 이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야, 이거 진짜 너무나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10월은 이제 하영이 생일이 지나고 제 생일이 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에는 이제 제가 아니라 하영이가 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은. 예. 하영이가 더 많이 보니까. 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뜻하지 않게 우리 한국에 계시는 저희 우리 장모님 전박자 목사님께서 이제 책 선물을 보내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식사를 하라고 이렇게 돈을 보내왔는데, 아, 그 돈이 우리 가족들이 배불리 먹는 것보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희 그 장모님이 작년에 그 15일 동안 그 심정지가 와서 15일 동안 코마 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무 문제 없이 잘 깨어나셨거든요. 그때 깨어나시지 못하는, 여러분 15일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장모님의 상태를 보면서 아내가 이제 결국에 마지막 때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천국에 가실 것 같으니 우리 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아내가 제일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사라지게 되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구나. 진짜 믿고 있었구나. 이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의 능력을 그냥 책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기도학을
그냥 시험지 답안에서 내는 그런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아, 제 아내는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 기억,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수준이 많이 참 낮아서 부끄럽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 부끄러움을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여러분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지평선 너머로 그 해가 뜨는 그 일출을 보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복음을 통해서도 돌아올 그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2000년 전부터 그렇게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 지켜보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좌에서 계속 기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우리가 안 느끼려고 하고 우리가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죠. 주님이 계속 우리를 간구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중보 기도에 오늘 얘기했던 17절의 구조가 오늘 저희들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주님의 중보 기도는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구조가 있는데 그거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조금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얘기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다 자기 영광 받는 거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주를 지고 죽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드려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이고 철저히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걸어가고 싶다는 간절한 주님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21군데나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특별히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만큼은요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드시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이 오기 전에 그 어두울 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늘 엎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간절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 온 밤을 세워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 오병의 기적을 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 각종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는 그 행간 행간에는 더 많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 그 안에 녹아 있을 줄로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그렇게 중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낮은 땅에 오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겸손한 모습이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전 진짜로 동감하고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교 풍습과 사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대단히 충격적이고 이거는 혁명적인 사상에 가까워요. 이건 불경죄로 죽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그 어떤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어떤 신앙의 위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죠. 신약 시대 때도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그 경건파와 그 어떤 문헌과 그리고 경전과 기도문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때를 바로 코앞에 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을,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추앙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박수를 쳐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영광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라고. 그게 영광. 박수치는 거, 그게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쫓아야 돼요. 그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저주스러운 것,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모습이었지만 주님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주님도 이런 표현을 해요.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권세가 있다.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요, 남을 찍어 누르고 남을 제압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는 왕이신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왕인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순종하고 죽는 권세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도 하시는데요, 왕으로서 찍어 누르는 권세가 아니라 왕이 대신 죽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권세는 왕이신 당신, 대제사장인 당신이 재물을 대신해서 죽는 그런 권세와 그런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3절에 이 영생을 지금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여러분 우리 다 암송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영생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영생 맞지만 그건 일부분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시간적인 그런 여러분 오래 사는 그런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만 들어가는 그런 영생을 주님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해석하면 앞에 있는 영이 이렇게 영원하다 끝이 없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생을 이렇게 산다라고 해석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끝이 없이 영원히 산다는 걸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한문으로 한글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 성경적인 의미는 그런 단순한 어떤 시간적인 길인데 이게 끝까지 끝까지 연장되어서 영원히 영원히 오래 사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요 철저하게 질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 영원히 살면 뭐합니까? 그건 고통이죠. 그건 더 큰 죽음이죠. 여러분 그런 질적이라고 여러분 질적인 이런 영생의 의미는요 주님과 연합하는 걸 얘기해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해요. 이것을 주님을 아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구약에 요새 우리가 호세아를 여러분 요새 큐티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성적인 것도 다 포함해서 부부의 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다 이해하는 그런 아는 거, 그런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아는 거, 척하면 척이고 여러분 서로 간에 텔레파시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관계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부산에서 태어나고 4월 7일이 생일이고 일남삼녀 중에 막내고 여러분 미국에서 일하고 이런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 제가 안다니까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니까 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서 오늘 조금 시간을 조금 제가 지연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제가 여러분 조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강조하면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게 뭡니까? 이 영생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원히 사는 이 생명 영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의 이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조에라는 말 그 헬라 표현들을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목숨을 가르치는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말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생명이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죽는 거는 이 바이오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이오의 여러분 결국 영어 바이오의 원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숨 이 바이오스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 1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아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마지막 아담은요, 살려주는 영이래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 우리를요 살려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 100번 넘게 나오는 여러분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토록 끝도 없이 계속 살아가는 그런 시간적인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핍박과 이 환난과 이 어지러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 기억하고 우리에게 준 이 사명, 내 직장에서 이걸 견뎌내고 내 사업체에서 이거를 견뎌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 장애우들을 섬기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내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이 고난을 길을 흔들리지 않게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